안녕하세요. 저는 박호석교수님연구실학생 강태훈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제가 이번에 논문으로 발표한 음이온 저장, 페롭스카이트 옥사이드 물질을 활용한 음이온 저장 배터리 저장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음이온 저장에 앞서서 슈퍼커패시터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이 슈퍼커패시터는 배터리랑 다르게 파워 덴시티가 조금 더 높고 에너지 덴시티는 조금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슈퍼커패시터는 주로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 그리고 전동 드라이버, 전기 자동차, 모든 분야에 많이 활용되는 분야로서 점점 마켓 시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말씀드렸던 단점과 같이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현재 연구 방향은 이런 에너지 밀도를 조금 더 늘리면서 파워 밀도는 유지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이제 슈퍼커패시터의 한 종류인 슈도커패시터, 그러니까 배터리 반응과 커패시터 반응을 모두 진행하는 슈도커패시터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슈도커패시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배터리 리액션과 이제 배터리의 반응과 커패시터의 반응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슈도커패시터는 이제 인터컬레이션 슈도커패시터, 레독스 슈도커패시터, 그리고 언더포텐셜 디포지션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메탈옥사이드를 활용한 인터컬레이션 슈도커패시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컬레이션 슈도커패시터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페롭스카이트 옥사이드 물질인데, 이러한 페롭스카이트 옥사이드 물질은 ABO3 타입을 가지고 A에는 주로 란탄염 또는 리튬, 나트륨, 포타슘 등 많은 원소들이 활용이 되고, 이제 B 자리에는 대부분 트랜지션 메탈이 활용되게 됩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이제 높은 구조적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탭 덴시티가 굉장히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자연적으로 이제 산소 공극이 발생하여, 이러한 산소 공극은 저희가 이 다음에 말할 내용이지만, 음이온을 저장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특성입니다. 이러한 특성에 관해서는 2014년 네이처에 이미 한 차례 발표된 바가 있으며, 저는 이를 활용하여 조금 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율속을 갖는 음이온 저장 장치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제 실험 방법은 첫 번째로 이제 란탄원 망간옥사이드를 라는 페롭스카이트 옥사이드 물질을 합성하는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리덕션을 한번 시켜서 산소 공극을 조금 더 인위적으로 많이 발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합성된 샘플은 다음 샘 이미지와 같이 합성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이제 란탄원 망간옥사이드의 그래도 단점인 낮은 전도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CNT를 첨가하여 이것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NT가 첨가된 란탄원 망간옥사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활용하여 전기화학 측정을 진행하였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높은 에너지 밀도와 파워 덴시티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샘 이미지 템을 측정하였는데, CNT 위에 란탄원 망간옥사이드가 고르게 잘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BET 측면에서도 란탄원 망간옥사이드가 포함이 되었지만 이제 CNT 표면에 얇게 잘 붙어 있어서 CNT와 큰 비표면적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합성이 잘 되었다고 확인하고 전기과학적 테스트 성능 향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이것을 메커니즘을 밝혀내고 전기화학 셀 거동을 함으로써 이제 옥시전 베이컨스를 컨트롤하는 란탄원 망간옥사이드를 제작할 수도 있었고, CNT와 컴포짓을 통하여 안정성 및 율속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맥센이라는 소듐이온을 흡착하는 물질과 결합하여 듀얼아이온 캐패시터를 제작을 하였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73.3% 롱텀 사이클 스테빌리티를 가지는 셀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을 이제 고도 분석을 통하여 OH- 인터컬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